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설 일부가 긴급 폐쇄됐습니다. 이 직원은 오늘 아침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검사를 받은 사실도 알리지 않고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도 방역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입구에 출입통제 푯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병원 직원인 36살 A씨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과 병원은 A씨가 근무하던 지하 2층 통증센터를 즉시 폐쇄했습니다. 환자는 아니고요. 외래진료 보는데 상황이라고 해서 다음 진료 과정을 설명하고. 직원 A씨는 별다른 의심 증상이 없었지만 어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9시 출근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통보받고 나서야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병원에 알렸습니다. 성남시가 확보한 신천지 교인 명단에 있었던 A씨는 그동안 병원 측에는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지 않은 채 계속 출근했습니다. 뭐 그런 신천지 접촉하셨거나 아니면 위암 지역 방문하신 분들은 저희 병원에 미리 말씀해달라고 공지를 다 했는데요. 그게 안 된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병원 내 A씨 밀접 접촉자는 모두 36명. A씨가 근무한 분당 서울대병원 통증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음압병동 바로 옆 건물입니다. 국민안심병원인 분당재생병원에 이어 음압병실이 있는 국가지정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형병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